네, 안녕하세요. 홈숍입니다. 네, 오늘은 오늘도 별거는 아니고요. SSD 교체 작업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네, 삼성 노트북이고요. 사용은 이거 윈도우 7, 윈도우가 포함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네, 프로가 있는 놈인데, 네, 요거 SSD 교체 작업 들어왔습니다. 모델명은 200B인가요? 네, 200B, 네, NT200BOC-SEWC 2013년 9월달 제품이에요. 뭐, 삼성 제품이 대부분 그렇지만, 작업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요 뒷판을 보시면, 여기만 까면 돼요. 나사 하나, 둘, 세 개. 예, 요것만 분리하면 되고. 그리고 부팅 한번 볼까요? 얼마나 느린지. 느리다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하드는 500기가짜리 들어가 있는 놈인데, SSD, 네, 연결해가지고, 한번 부팅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00기가짜리 있는 모델인데, 항상 SSD 작업하기 전에는 뭐부터 해줘야 되냐? 배터리 분리 해야죠? 네, 배터리 분리. 이거는 특이하게 이렇게 들어서, 이건 좀 특이하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분리해요. 분리하고, 그 다음에 요거 나사, 여기 나사. 나사 긴 거 하나 분리해주고, 요거만 분리하면 되네. 아, 요거 하나만 분리하면 되네. 네. 요거 하나만, 요 나사 하나만 분리하면 돼요. 참 쉽죠? 어렵진 않죠. 네, 그럼 여기 하드가 있죠? 네, 하드. 바로 띄어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얘기하지만 정품 스티커, 웬디 정품 스티커. 이거 어디꺼 이거 도우정보. 여기는 도우정보꺼네요. 도우정보꺼. 이거 그대로 스티커 부착해줘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역순으로 됐습니다. 네, SSD 교체 정말 쉽죠? 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윈도우 7이 7 프로가 포함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이제 7 프로로 깔아주면 되겠죠? 그리고서 한번 정말로 잘 되는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SD를 교체했다고 하시면 항상 얘기하지만 요거 AHCI 모드, 이건 모드가 컨트롤, AH 모드 컨트롤. 요거는 이제 오토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AHCI 모드로 될 겁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요거는 윈도우를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SD 교체는 다 완료를 했고요. 부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네, 아까보다는 상당히 많이 빨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SSD 교체 누구나 할 수 있다 버전으로 했고요. 네, 어렵지 않으니까 다들 삼성 노트북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